in the life of the United Nations and in the life of man. Senior관리위원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유권자가 만드는 깨알영상 공모전의 역대 수상작을 통해 선거를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을 흥미로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같이 진행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문우진 교수님, 오케이 마담의 이철아 감독님.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선거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체계적인 선거의 기틀이죠. 선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 교수님, 선거의 종류는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일단은 국가의 원수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네. 이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네. 선거가 상당히 많군요. 알고 보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유권자가 만든 깨알영상과 함께 선거 제도와 선거 문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톡톡 튀는 그런 네. 영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영상인가요? 네. 첫 번째 깨알 영상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실까요? 네. 2018년 하반기에 4회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애니메이션인데요.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선거 문화를 아주 유쾌하게 풀어냈어요. 네. 귀여운 오리가 등장하는데요. 제목이 기억하시오리라는 기억하시오리 언어 유희를 통해 재미있게 연출했습니다. 네, 선거에서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영상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너 있는 선거 문화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재미난 작품이었는데 젊은이들 투표 문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즐기는 문화인데 지킬 것만 잘 지켜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포스터에 그림을 그리거나 창작 활동을 하는 건데 영화 포스터 옛날에 장난 많이 했어요. 영화 감독이시니까. 뭐. 요즘은 포스터가 길거리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좀 디지털화되어 있고 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홍보를 많이 하죠. 뭐 네. 인터넷이나 예,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즐기는 것도 좋지만 창작력은 좀 접어두시고 우리 매너를 지키는 매너를 지키는 조심할 게 꽤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어떤 것들을 주로 네. 조심해야 될지 문 교수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유권자에게 확인증을 발급해 주거든요. 네. 투표 용지는 정확히 기표해서 투표함에 꼭 넣어주시고 투표를 마친 후에 투표 확인증을 받는 게 좋겠죠. 네. 부득이하게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이 투표장 그 중계방송을 많이 맡았어요. 방송기자 때. 네. 그러니까 정작 선거에 꼭 투표 참여하자고 얘기를 해놓고 저는 못하는 경우가 간간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나가서 해야 되는데 네. 솔직히 좀 네, 그런.
이 감독님도 네. 뭐.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는 투표일 날 여행을 가거나 뭐 이런 적은 없었는데 촬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일이 업무가 있을 때는 미리 사전 투표일 날 예, 투표를 하고 당일날에는 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식으로 사전 투표를 충분하게 이용하시면은 모두 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문 교수님 요즘 뭐 사전 투표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휴일날. 그 투표율도 많이 높아졌고요. 네.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한 투표라는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신 영상 속의 우리 친구 선거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그냥 뭐 실수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내기, 새내기 우리 투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선거 제도와 선거 문화에 대해서 아주 쉽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깨알 영상들 하나씩 만나볼 텐데요. 이런 이제 우리 친구 같은 새내기 유권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깨알 영상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만 18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 국민의 대표자들을 직접 뽑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나의 권리라고.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니 생각보다 어렵지? 지금부터 쉽게 알아보자. 먼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 학교나 주민센터가 투표소가 될 거야. 정확한 자신의 투표소는 선거일 전에 집으로 배달되는 투표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아참, 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는 거 잊으면 안 돼. 투표소에 입장하면 제일 먼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해. 그 다음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본인 확인을 하면 투표용지 두 장을 받게 될 거야. 한 장은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일 잘할 사람을 찍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데 이 사람들을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해. 다른 한 장은 정책을 보고 마음에 드는 정당에 찍으면 돼. 그러면 그 정당에서 준비해 놓은 비례대표 의원이 선출되는데 기여할 수 있어. 이 두 장의 투표용지에 투표 전용 도장으로 네모칸 안에 한 번만 찍으면 끝! 어때? 어렵지 않지? 이렇게 투표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소중한 한 표가 모이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 너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 너가 직접 만들어보는 건 어때? 재밌네요. 네. 영상미가 아주 뛰어난데요. 네. 그렇고 이제 그 새내기들 특히 투표를 처음 하거나 하게 될 새내기들한테 이제 투표 절차를 참 바람직한 영상으로 또 이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선 오리보다는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바로 평가가 네. 나왔네요. 이미 뭐 평가가 끝난 네. 작품이라 네. 그렇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앞에 오리 영상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네. 오리의 행동이 나쁘다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영상은 굉장히 어떤 프로페셔널하게 어떤 CF처럼 네. 깔끔한 소품과 어떤 화면 구성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인상적이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메시지를 전달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상 결말 부분에서 이 점토를 올리면서 하나의 네.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이게 투표 의미를 조금 잘 담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유권자들이 표가 모여서 유권자들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꿈꾸는 미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설 속의 미다스 왕의 손, 네. 뭔가 만지는 것마다 네. 형태가 변하는. 그런 손도 연상이 됩니다. 네. 대한민국 미래는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손에 쥔 열쇠에 대해서 말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작년 상반기에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보시죠. 선거.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에는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대표를 선출하고 국가 정책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국민의 대표를 뽑는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유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투표 참여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꼭 실천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거 절차와 국회의원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 인명부를 작성하는데요. 이 명부를 토대로 선거일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게 된답니다. 그리고 만 25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법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후 심사에 거쳐 후보자로 등록됩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선거일인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합니다. 대부분 투표소는 동네 근처 학교나 주민센터 등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꼭 신분증을 챙겨가야 합니다. 투표소에 입장하면 신분증을 제시한 후 선거인명부에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 두 장을 받게 됩니다. 유권자는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할 총 30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투표할 수 있는데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로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이 도입되어 유권자들이 1인당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표를 투표하면 지역구 투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253석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또한 비례대표 투표도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표 마감 후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를 후보자나 정당별로 분류해 득표수를 집계하고 결과를 공표합니다. 당신의 투표 참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행복한 대한민국, 당신의 투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 느낀 거는 정말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구나. 아, 어떤가요? 그러니까 투표에 대한 어떤 과정과 어떤 그런 절차, 그 다음에 나눠져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네.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4년마다 한 번, 뭐, 물론 이제 다른 선거도 있으니까 아,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인데 사실 좀 무관심했던 게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영상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손에 열쇠를 가진 유권자, 결국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주인공이겠죠. 선거 절차와 국회의원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잘 표현해 주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감독님? 네, 아주 재미난 캐릭터와 자료 영상, 어떤 나레이션 멘트까지 아주 적절하게 혼합해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한테. 네. 제도적인 선거 절차를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영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의외로 많이 배우셨네요. 네. 문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잘 만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네. 아주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대한민국 선거 제도를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 인물을 만나볼 텐데요. 궁금하시죠? 네, 누굴까요? 궁금하시죠? 아, 궁금합니다. 투명 인간입니다. 투명 인간. 투명 인간이라고요? 네. 투명인간인데 이름이 선관이에요. 선관. 이름이 선관이에요. 뭔가 좀 예, 뭔가 느껴지는, 선관 위관이나 선관이 이신가요? 아무래도 패러디한 거겠죠. 이 선관이라는 거 성원이시오. 네. 이름은 선관이. 영상을 보시면 네.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18년 3회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깨알 영상. 이런 선관이 어때요?입니다. 같이 보시죠. 야,
나 쟤랑 처음 팀플 해보는데 쟤 어때? 믿을만해? 쟤 몰라? 쟤 완전 믿을만해. 그래? 쟤 이름이 뭔데? 너 같은 팀인데 이름도 모르냐? 쟤! 상관이잖아! 내 이름은 이선관. 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사실 난 투명인간이다. 그 누구도 날 볼 수 없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혹시 내가 과제 낸 거 있었나? 야, 쟤 뭐야? 교수님, 내가 말하는 선거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해오라고 하셨습니다. 쟤 뭐야? 냅둬, 쟤 선관이잖아. 나 오늘 점심 뭐 먹지? 집밥? 와,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눈에 씹은 얼마나 깨끗할래? 보여줄게. 와, 너무 깨끗한 거 아닙니까? 파리가 납산할 정도로 철저한 티가 나는데요. 저 방 뺀 것 네. 같긴 느낌. 뭐 깨끗한 선관이와 함께라는 네. 이미지에서 그 정도로 깨끗하다는 네. 거. 뭐 강조하는 내용이죠. 네. 강조하는 네. 내용. 재밌는 네. 작품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관이라는 학생의 어떤 행태 패러디, 인물로 패러디해서. 그런데 네. 이제 팀플에서 조금 다른 학생들한테. 믿음을 주는 그렇죠. 예. 빠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팀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근데 이제 팀플이 또 좋은 점은 학생들끼리 이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그런 또 장점이 있겠다고 그렇죠. 합니다. 게으른 학생도 있고 불안한 네, 학생도 네. 있고 그게 이제 사회를 배우는 그런 이제 경험이 될 수도 있겠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이 참 중요할 텐데요. 지속성이라는 키워드로 함께 선거제도 얘기를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일회용품 많이 쓰시죠? 이제 컵 같은 거. 그렇죠. 네. 근데 선거를 일회용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민주주의에는 큰 해악이 되겠죠. 네네. 요즘 선거가 일회용품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 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선거를 치르고 의정활동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것까지 유권자들이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선거만 치르고 끝나버린다면 그렇게 자신들이 뽑은 그 대변자들이 국정운영이나 아니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네. 굉장히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2018년에 사회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선거를 일회용품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 깨알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세상엔 참 많은 일회용품이 있습니다. 그때뿐이라 느껴지는 일회용품의 아쉬움이 가끔은 선거에서도 느껴집니다. 내가 뽑은 정치인이 선거 전과 선거 후의 모습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답니다. 정말 선거는 일회용일 뿐인가요? 그래서 저는 선거에서 선거 공부와 더불어 평가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선거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거 후 평가관리소를 찾아서 내가 뽑은 정치인에 대해서 1회에 하나요 언제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평가의 내용으로 해당 정치인의 중간 점수를 공식화할 수 있고 어떤 점이 잘 되고 어떤 점이 잘못되어지고 있는지 짚어보며 실질적인 국민 참여 정치의 꽃을 피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평가권을 통해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선거 후 평가권이 있다면 선거가 일회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국민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간에 뭐 설명, 얘기할 틈이 없이 아주 집중적으로 내용이 너무 좋은데
사실 그 우리는 이제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뒤는 잘 안 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이런 거 감시를 해야 되는데 평가권이 지금 현재 제도에는 물론 국민 투표나 뭐 주민 투표 있지만 그리고 국민 소환제가 있긴 하지만 제도화된 거는 별로 없어요. 없죠.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지지도의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굉장히 높은 인기도를 구가하다가 네. 임기 말에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그거는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중간 평가권 이런 네. 제도가 있다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려고 네. 더 노력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그렇군요. 그와 같은 폭락 현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평가권 제도는 아무래도 이제 선관위에서도 좀 아이디어인데요.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려고 연구를 아마 하고 있을 네네네. 겁니다. 영상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정말 숨소리만 내고 지켜봤는데. 네, 아주 그 집중하게 가운데 어떤 그 메시지를 영상을 네. 집중하게 만들면서 포인트 색감을 넣어준 것들이 메시지와 잘 매치가 돼가지고 네. 집중하게 만든 것 같아요. 선거는 일회용이 아니다라는 네. 어떤 중요한 메시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손때를 묻히면서 마음에 두고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좋은 영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봤던 영상들은 좀 기존에 정보가 되는 내용인데 그렇죠. 이건 좀 새로운 내용에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뭔가 좀 더 참신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심사위원이었다면 이 영상을 가장 1등입니까?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국민들은 평가권처럼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기도 하고 토론을 펼치거나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선거는 비단 국가적인 행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의 민주주의 행사죠.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상, 2020년 하반기 깨알 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솔직한 후보 만나보시죠. 있죠? 네. 주혁아, 너 회장 선거 나갈 거야? 글쎄,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은 나간다는데.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나가볼까? 너 회장 선거 나간다며? 응. 주혁이도 나간다는데. 주혁이가? 뭐야, 너희들 아직 화해 안 했어? 아직. 야, 빨리 화해해. 우리가 불편해. 뭐야, 과자가 있네. 누가 놓고 간 거지? 맛있을 것 같은데 얼른 먹자. 좀 찝찝한데? 짠 건 별로. 난 과자 안 좋아해. 햇빛이 진한 것 같은데? 그냥 먹자. 주영아, 잠깐 이야기 좀 해. 왜? 과자 네가 주고 온 거야? 내가 왜 과자를 나눠주냐? 아니, 그랬고. 아무튼 난 아니야. 이게 뭐지? 어? 나한테도 있는데? 나도 있어. 깨끗한 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한 반을 잘 안 되네. 미리해. 뭐해? 발표 연습 중이야. 이 글씨 누구 건지 알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디서 났어? 여자애들 책상 쪽에서 나왔어. 이리 와봐. 또 쪽지가 나왔어. 누가 자꾸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글씨가 낯이 익긴 한데. 얘들아, 내일 내 생일인 거 알지? 응, 그런데 왜? 내 생일에 모두들 온 거지? 생일에 우리를 모두 초대하려고? 선물도 준비 못하는데. 괜찮아, 그냥 몸만 와. 난 불편해서 못 갈 것 같아. 생일 파티 예정을 늦게 하는 거 어때? 내 생일이 내일인데 어떻게 그래? 주혁이가 일부러 태어났어? 생일인데 어때? 난 안 될 것 같아. 누구 찍을 거야? 그럼 왜?
너 나랑 친해? 도훈이랑 친해? 그게 무슨 소리야? 다 같이 친구 아니야? 다 같이 친구 아니니까 나 찍어. 아니 그건 네가 내 생일 때 가장 많이 먹었잖아. 안 그럼 다 토해내. 야 동주 형 너 이러면 내 생일에 모두 초대한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럼 인우한테 좀 나는 무슨 뜻이야? 친구끼리 찍어달라는 게 뭐가 잘못된 건데. 제가 회장이 되면 깨끗한 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위해 서기보다 낮은 곳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돕고 반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장주혁, 김도훈, 장주혁. 회장은 장주혁입니다. 와! 와! 주혁아 축하해. 고마워. 저고 친구들을 생일에 초대하려 한 것도 회장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훈이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고도 했습니다. 사실 저보다 도훈이가 회장이 되는 게 더 어울립니다. 저는 그냥 도훈이를 돕겠습니다. 주혁아 혼자 뭐해?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었어. 용기를 내줘서 고마웠어. 용기는 무슨? 아니야, 넌 참 용기는 아니야. 2학기 때는 회장이 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선거는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잘해야 미래 사회가 보장되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선거가 없으면 국민들과 나라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여러 색깔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각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선거는 우리가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불입니다. 잘못 다루면 사람을 위험해집니다. 선거는 눈입니다. 선거를 통해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아침입니다. 아침이 없으면 깜깜한 것처럼 선거가 없으면 우리 미래가 깜깜해지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중요하듯이 선거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형광등입니다. 형광등이 없으면 우리 앞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선거가 없으면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 한 말과 행동은 모두 책임감 있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하게 선택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좋아질 것입니다. 선! 선의로운 마음으로 투표를 합시다. 더 거짓 투표는 안 됩니다. 한반의 모든 학생들이 다 나와서 네. 출연한 것 같은데요. 저렇게 이 박수가 절로 나오고와 네. 훌륭한 유권자만 있으면 우리 선거 풍토가 참 아주 대상감입니다.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네. 감동적입니다. 선거제도의 중요성 또 선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얘기가 모두 담겨 있어요. 자, 우리가 뭐 좋은 영상을 한 번 더 복습을 네. 해봐야죠. 문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주혁이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몰래 과자를 돌리긴 했지만 오히려 부정선거를 저지른 당사자가 될까봐 조마조마에다가 과자를 둔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또 경쟁 후보라고 거짓 소문까지 뻗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허위 사실을 뻗들이거나 후보자를 저렇게 비방하면 절대 안 되죠. 네, 초등학교 회장 선거를 통해서
흑색 선전 또 뭐 금품 향응이 동원되는 과정이 정말 흥미롭게 그려졌는데요. 초등학교 교실 풍경 선거 네. 일주일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네. 옛날 추억도 생각이 나고 네. 뭐 드라마가 학생들 선생님들이 만든 드라마가 아주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갈등과 해소를 잘 표현한 수작인데요. 저는 무엇보다 마지막에 나오는 그 학생들의 진솔한 인터뷰의 화면을 보면서 얘기한 그 짧은 이야기들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예. 선거를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른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가 네. 어떤 선의의 경쟁으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네. 예.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선거를 투표를 하자라는 게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그 초등학교 교실에도 민주주의의 원칙, 맞습니다. 선거, 투표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인식이 예, 잘 교육이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네. 갖게 됐습니다. 정치학자인 로버트 달 교수는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평등 사상으로부터 정통성과 정치제도를 이끌어내서 국가를 통치하는 유일한 정치체제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시간 유권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깨알 영상과 함께 선거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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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거를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선거는 끊임없이 국민과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고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선거 문화가 꽃피기를 기원해 봅니다. 선거를 말하다 민주주의를 외치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선거와 민주주의 이야기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